원정 출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LA에 사는 친척 언니가 이미 병원 예약도 끝내놨고 집도 구했고 가구까지 들여놨어요. 어머님, 우리 금덩이 미국에서 출산하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어머님 손자 미국서 태어나야 이중국적 취득할 거고 조기 유학도 보내야죠. 그럼 애초에 미국에서 태어나는 게 좋죠. 우리 금덩이 YJ가 대들보 될 거잖아요. 네가 윤 씨 핏줄 낳는다고 건방이 찼구나. 손자, 증손자 다 내 핏줄인데 어디서 생색이고 유난이야? 미래그룹 막내 며느리 원정 출산 문제 지난주 뉴스에 떠들어대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 미래그룹 원정 출산은 허울이고 본질은 비자금 수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내사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정 출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명성 갤러리 관장님과 점심 식사했습니다. 미래그룹 비자금 문제랑 관련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위험은 어디에나 늘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은 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도 한순간에 분해할 수 있는 게 권력이지. 검찰총장 바뀌고 난 다음에 기업들마다 코 납작 엎드려서 숨 죽이는 판에 굳이 악수 들게 뭐 있어?